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Let's go. 띵. 어, 된 것 같아요. 우이. 자, 이 정도는 설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 제가 이제 약과를 만들었었는데 댓글에 요 요청이 있더라고요. 엄마 손 파이 약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둥이키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나는 둥이키치님은 진짜 천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손 파이를 약과로 만들 생각을 했지? 바삭바삭한 거를 쫄깃하게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et's go! 도청을 300ml. 도청도 얼었네. 물 50. 넣고 생강을 잘라서 넣어줄게요. 왜 이렇게 고구마 같냐? 뭔가 밤 같기도 하고 맛있겠다. 이제 끓여줄게요. 강불. 오! 바로 끓이네? 엄청 빨리 끓어. No, no. Not yet. 어, 된 것 같아요. 이제 불 꺼주도록 할게요. 이거 좀 식히면서 여기다가 이제 엄마 손 파이 따서 줄게요. 진짜 딱 한 입 크기잖아. 얼마나 좋아.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하나씩 진짜 뜯어보면 이런 게 하나씩 있다니까.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먹어줘야죠. 많이 하면 다 안 적셔지겠지? 아, 그래도 욕심이 자꾸 생기네. 딱 요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만 더 뜯자. 그러면 딱 한 박스 되거든요. 끝. 자, 여기다가 이제 바로 부어주도록 할게요. 우찌. 이렇게 안 나와. 너무 굳었나? 긁어내줄게요. 굿굿. 그치만 사담구진 못했다. 어, 양이 한참 모질하네.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담가줬다가 이렇게 꺼내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 바로 옮겨줄게요.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시럽이 벌써 이렇게 굳어버렸어. 시키지 말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살려야지. 어, 너무 너무 추운가 봐 진짜. 여기 사무실이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다 굳어버렸어. 이거 봐. 나 실패할 각인데 지금. 아, 요 정도는 설린 것 같아요. 일단 반이 또 사라졌네. 요거는 요렇게 두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지 붙지 말라고 이거 올려놨는데 정말 다 붙은 거 아니겠지? 꾸덕하게 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뒷면은 하나도 안 발렸고 어제 할 때부터 뭔가 좀 부족했는데 뭔가 애매한데 한번 이따 먹어볼게요. 호박엿이랑 엄마 손파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아, 이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여기서도 안 떨어져. 이거 봐, 치즈야? 중근하다는 거 봐. 치즈냐고. 맛있긴 한데 이건 아니지. 눈 딱 한 번만 감고 재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으로. 물 50. 됐다. 이제 다시 끓일게요. 좋았어. 성공하고 만다. 조금만 더 끓여줄게요. 많이 끓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제 망한 이유가 많이 끓여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케이, 이제 다 된 것 같아. 어제 너무 많이 끓였어. 그러고 여기다가 그냥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굽는 편이 잘 스며들 것 같아요, 약과에. 볼게요. 오, 잘 적셔져. 3개 남았어. 끝까지 가자. 굿. 이렇게 쉬운 걸 어제 대실패를 했던 거였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를? 자, 이제 뒤집어줄게요. 위에도 스며들어야 돼서 듬뿍 스며들게. 너무 맛있겠다. 뭐든 과유불급인 것 같아. 어제 내가 찐득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내 무의식에 그랬던 것 같아. 뭐든 적당히가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꺼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쉬운 거를 어제는. 오! 안 돼! 바이바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어둘게요. 그럼 내일 봐요. 내일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봐! 짜잔! 드디어 저의 엄마 손 약과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잘 되었을까요, 과연? 오오! 오.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 잘 발리긴 했어. 뭔가 쫀득하면서 바삭할 것 같아.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저번처럼 안 떼지고 그렇지도 않아. 너무 잘 떼지고 너무 잘 된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얘랑 같이 먹을 거예요. Cheers! 뭐야?
와 이거 약과 그 자체네. 아 좀 바삭할 줄 알았는데 조청이 안에다 스며들어가지고 완전 약과 느낌이야. 꾸덕하면서 안에 쫀쫀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안에 다 배어있는 느낌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약개띵 필요 없어요. 엄마선 약과로 약과 만들어주세요. 진짜 맛있어. 와 우와 어떻게 이 과자가 이렇게 쫀득해지냐고. 말이 안 돼. 버터향하고 이제 조청향이 확 올라오니까 와 이 쿠키에는 소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어서 계속 먹을 수 있네. 빵 충전돼. 자 아이스크림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달콤했다. 쪼맨한 거 왜 약과랑 쿠키랑 같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약과하고 바닐라 향이 너무 잘 어울려. 이 둘의 콜라보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이스크림이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단맛에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 이제 네 오늘 이렇게 엄마 손 파이 약과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난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약과도 이제 맛있지만 이거는 좀 색다르게 좀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나중에 또 만들어 먹을 자신이 있어.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 먹고 정신이 확 들어. 당이 확 들어오니까 확 깨네 그냥.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만들어 먹으면 못 배겨. 너무 간단하고 너무 맛있잖아. 그럼 안녕.